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오늘 제가 K스위스 시계로 돌아왔는데요. 요즘에 정말 시계 방송 쭉 하고 있는데, 저는 K스위스 처음에 딱 들었을 때, K스위스 앞에 K가 붙으니까 뭔가 K팝 뭐 이런 느낌도 들고 해서 우리나라 브랜드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아니, 솔직히 평소에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K스위스라는 브랜드가 존재하고, 아니, 이 K스위스가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아는 정도인데, 저는 사실 K스위스가 우리나라 브랜드라고 그냥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브랜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미국에서 시작된 브랜드라서 미국에서 그 처음으로 가죽 테니스화를 만든 브랜드로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미국을 걸쳐서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33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유명한 브랜드를 제가 오늘 시계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앞에 보면 정말 되게 스포티한 시계도 있고, 뭔가 정장이나 이런 그냥 데일리로 잘낄수 있을 만한 그런 시계도 딱 보이는데요. 저는 다 예쁜 것 같아요. 아, 물론, 봉어사이코님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봉어사이코님. 와! 아, 티미님도 들어오셨네요. 티미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 데일리로 낄수 있는 메탈 시계는 물론 너무 예쁘고 좋아요. 저는 이 아이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잘 어울리고 누구나 낄수 있는 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죽줄로 되어 있는 이 아이랑 되게 그 블럭 같이 생겼어요. 요 되게 스포티한 시계는? 와, K스위스다 하셨어요. 아, K스위스 아시나 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스위스가 우리나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앞에 K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즘 뭐 K팝, 뭐 K뷰티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K가 앞에 붙었으니까 우리나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에서 시작된 브랜드고 전 세계 33개국에 수출이 되어 있는 K스위스입니다. 아, 태기가 모델이잖아요 하셨어요. 아, 진짜요? 태기가 중학교 때 많이 유행했었죠 하셨는데, 태기가 나타났어요. 아, 태기 좀만 더 보여주시지. 아! 아니, 제 얼굴을 보시는 것보다 우리 태기 얼굴을 보시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아, 그 태기가 살렸다고? 그러면서, 아, 저는 중학교 때 많이 유행했었다고 그러는데, 중학교 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중학교 때 K스위스를 잘 몰랐어요. 세대 차이가 조금 나나 봐요. 근데 TV님이, 그럼 뒤에 붙은 스위스는요? 했는데. 뒤에 붙은 스위스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앞에 K가 붙었으니까 한국 제품이겠거니 했죠. 택이 너무 좋아하시냐 하셨는데, 택이 안 좋아하는 여성분들 계시나요? 요즘에 막 응팔로 훅 떴잖아요, 박보검 씨가. 저희 엄마도 막 요즘에도 재방송 이렇게 하면은 우와 택이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살짝 옮겨가셨어요, 송중기 씨로. 송중기 씨를 살짝 옮겨가시긴 했지만, 아직도 재방송에 나가면은 환호성을 지르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랑 영희 씨랑 비슷한 걸로 아는데요? 이러셨어요. 아, 정말요? 비슷한가요? 근데 왜 저는 K스위스를 잘 몰랐죠? 아, 근데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그런데 저희 중학교 때 유행이었는지는 잘 몰랐어요. TV님 연령대가 상당하신가 보네 하셨는데. 아, 설마. 아니, 부어사이코님, 제가 그렇게 막 상당하게 보여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일단은, 자, 채팅방 일단 잠시 떠나서 제가 시계를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시계 보시면 정말 여기 네개 보이세요? 베젤 사이즈가 다르죠? 두 개, 두 개씩. 이거는 커플 시계입니다. 제가 어제도 커플 시계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역시 K스위스에서 나온 커플 메탈 시계예요.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TV님이 회의라고 가신다고 그러시면서 막 무궁화를 쏘시고 이제 떠나셨네요. 감사합니다, TV님.